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빛고울 천일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의 진상을 알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가 만들어질 때까지 순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민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길을 걷습니다. 평범한 주부들도 유모차를 이끌고 행진에 동참합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발길을 내딛는 순례길. 이들은 세월호 같은 대참사가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염원합니다. 일단 시민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아이들, 저도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새겨서 함께 할수 있다는 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마다의 염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 행진은 빛고울 천일 순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정 단체가 아닌 광주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례의 핵심은 광주 전역을 천일 동안 걷는다는 점. 천일의 시간 동안 사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죽음과 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뜻깊습니다. 천일이라는 근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패와 무능과 이 대참극 앞에서 다시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지 않는 이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러한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작은 힘이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리라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이들 걸음의 끝은 2017년 8월 11일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천일 대장정이 안전한 사회를 향한 초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NB 뉴스 박지희입니다.